His invention, 그리고 시작되는 문장 His invention, which가 나오죠. 네, 주격 관계대명사로 연결되면서 invention, 그의 발명품이라는 invention을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. 이 발명품은 which can also be used, 사용될 수 있어 to slice, 얇게 썰기 위해서 무엇을? butter, 버터와 and cucumber, 오이 같은 거 말이야. 그런데 이게 삽입이 되고 진짜 동사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. is now patented, 지금은 특허를 받은 상태야 라는 내용으로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. 치즈 슬라이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관련된 아주 재밌는 내용이었죠.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.